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봤습니다. 신선 뿜뿜, 유니크 팡팡, 유병재 씨, 유규선 씨, 문상훈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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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세 분 아까 얘기를 계속 하시던데 네. 인사를 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막 엎드게 할까? 아니면 좀 차분하게 할까? 근데 엎드게 하자고 했던 걸로 분명히 제가 들었는데 네, 네, 네. 엎드게 하신 건가요? 이게 사실 이제 이 라디오 근데 소개부터 드려야 된대. 아, 이 라디오라는 장르에서 네. 저는 물론이고 저희 모두가 다 이제 아마추어다 보니까 좀 약간 좀 긴장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소개부터 드리는 건 네, 정석이죠. 그러면 네, 각자 목소리로 한 분 한 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유병재 씨부터 해주실래요? 안녕하세요. YG 엔터테인먼트의 유병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죠. 회사까지. 반갑습니다. 네. 규선 씨부터. 네, 규선 씨부터. 안녕하세요. YG 엔터테인먼트 유병재 매니저 유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문상훈 씨. 안녕하세요. 문상훈입니다. 사실 반갑습니다. 가장 이제 설명이 많이 필요한 친구가 가장 짧게 지금 소개를 하게 됐는데 상훈 씨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이제 어떤 분이신지 나눠 단위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서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병재 형 옆에서 코미디를 같이 하고 있는 코미디언 지망생 문상훈입니다. 저는 현재 빠더너스라는 코미디 팀에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사실 그냥 이분들의 소개는 유음부로 찾아보시는 게 너무너무 빨라요. 네, 개인 방송 채널에서 저희가 또 네. 개인 방송에서 너무 큰 매력을 뽐내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상훈 씨, 저희 시작한 지 1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땀이 벌써 이렇게 홍수처럼 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일단 긴장을 하면 좀 땀이 많이 나는데 손에 땀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아유, 그 종이 만지시면 안 돼요. 네. 저져가지고. 네. 어쨌든 많이 긴장하신 세 분과 네. 아우 시작을 했는데 저도 약간 땀이 나는 것 같은데 네, 네. 아 그래도 금방 풀리시겠죠? 그럼요. 사실 그럼요. 이제 저희 중에 가장 긴장을 안 하는 분이 이제 문상훈 씨입니다. 좀 같이 정말요? 오늘 청취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문상훈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땀이 그냥 많을 뿐이지 정말 능숙하게 아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저희가 금요일 밤이 가장 핫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시간에 우리 세 분과 함께하게 됐는데 네. 볼륨이 높여요 처음 나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소감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평소 애청자로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개인 방송 네, 채널에서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채널 그리고 또 수현 씨가 하고 있는 채널 네. 서로 이렇게 콜라보를 맞아요, 왔다 갔다 한번 했었는데 네. 그때 그냥 저희가 또 헤어지는 말을 또 한번 같이 한번 해봤으면 너무 좋겠다. 아, 라디오 맞아요. 지금 하고 계시니까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마침 그게 성사가 돼가지고 저희 셋이 이렇게 라디오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기가 무량합니다. 근데 혼자 말씀하시는데 오디오가 왜 이렇게 꽉 차지? 되게 좋네요. 아 말을 좀 작게 하는 게 아니요. 아, 지금 속도를 말씀하시는 게 지금 너무 아, 지금 네. 너무 좋아요. 죄송합니다. 두 분은요? 유교성 씨부터 오늘 되게 깔맞춤으로 파란색 하고 오셔서 아, 네, 맞아요. 지금 되게 잘 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이 섭외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네네네. 제가 원래 전지적 얘기하면 안 되지. 타 아, 괜찮아요. 말하셨대요. 네. 전지적 외에 방송을 안 하는데 네. 그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수현 씨 뭐 볼륨을 높여라 나와주세요 했는데 볼륨 높여요? 네, 높여요 나와주세요. 그러니까 아, 너무 좋아요 해가지고 그래서 좀 전까지 후회하고 있었어요. 아, 본인이 나온지 모르고? 아, 그때 아, 내가 왜 나간다 그랬지? 아, 그럼 혹시 실수로 나오신 건가요? 그러니까 유규선 씨의 말씀은 그 당시 너무나도 큰 영광이어서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능력에도 맞지 않는데 왜 여기 나오게 됐을까? 겸손한 그렇게... 말씀이셨죠? 네, 제가 패기 찌는 것 같아가지고.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유병재 씨 오늘 그 두 분의 번역가로 나오신 건 아니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아, 정확하시구나.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을 통역 혹은 번역해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선팔담주님이 병재 오빠 여기 처음인데 말 진짜 잘하네요. 사랑하는 매니저님이랑 같이 있어서 그런가 활기차 보여요. 반은 잘 보셨고 반은 약간 틀린 게 네. 사랑하는 매니저 형, 사랑하는 동생 또 제가 너무나도 정말 좋아하는 이 션디님과 함께해서 활기차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약간 긴장하면 말이 많아진 스타일. 평상시에는 말 수가 없지만은 긴장하면 말 수가 많아지고 되게 빨라진 스타일이셔서. 그러니까요. 지금 약간 좀 긴장이 돼서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유병재 씨 지금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말을 이렇게 많이 하시다니. 곧 우실 것 같은데 아이, 바로 아,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이 세 분의 관계가 되게 무척 궁금합니다. 궁금하실 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세 분이 다니는 스케줄도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은 네, 최근에 좀 많아졌습니다. 네, 근데 되게 사랑하는 관계라고 했는데 유병재 네. 씨의 말로는 네. 사랑하는 동생, 네. 사랑하는 동생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랑하는 동생들은 어떠신가요, 유병재 씨?
네, 제가 급하게 넘어가서 제 소개를 못 하고 넘어갔는데. 네. 아, 뭐야? 아, 하지 않았어요. 하셨어요. 아니, 아까 하시지 않았나요? 아주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혹시 잠깐만 소개 시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채우세요. 채우세요. 오래는 못 드려요. 아, 정말요? 아, 알겠습니다. 하세요, 하세요. 예, 저는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초등학교 때부터 라디오를 귀에 꽂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서 제 뭐 가치관이나 뭐 감성이나 뭐 제 성격이나 네. 이런 부분도 차라리 라디오가 채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드디어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샵 8910 이런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어, 그건 제가 말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상우 씨의 말은 또 굉장히 네. 본인 어렸을 때부터 라디오 퀴즈였다, 애청자였다라는 말씀이 전형적인 TMI죠. 요새 말하는 투어 인포메이션. 아까 그 우린 어떤 네. 관계냐고 션디님께서 물어봐 주셨는데 우상우 네. 씨가 한번 답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일단 먼저 병재형의 팬으로 시작해서 이제 병재형을 이제 갈망하고 쫓아다니다가 이제 드디어 병재형과 같이 일까지 하게 된 성공한 덕후 성덕입니다. 아, 성덕 문상훈 씨. 네, 맞습니다. 아, 그 라디오 덕후로서 샵890에 하고 싶으셨다니까 제가 이따 기회를 드릴게요. 아유, 깔끔하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예은님이 토마토송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어디 한번 비트에 취해보겠습니다. 규선 씨, 토마토송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 오늘이요? 좀 곤란하신가요? 아니요 활동이 끝나가지고. 네. 활동? 에? 할까요? 네.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해요? 부끄러움 많이 타가지고. 네. 아 부끄러움. 진짜. 어머 나 뭐야? 네. 아. 지야. 어머. 지야. 아. Yo yo. Tomato. Rap go. Yes. 토마토 쑥쑥 썰어서 설탕을 샥샥샥 그리고 젓가락으로 호로로롱 호로로롱 토마토 쑥쑥 썰어서 설탕을 샥샥샥 그리고 젓가락으로 호로로롱 호로로롱 아 네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쉽지 않았을 텐데 아 무리한 부탁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규선 씨 죄송해요. 그렇게 얼굴이 빨개지실지 모르고 뭐, 토마토처럼 새빨개졌죠. 제가 근데 이거 설명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이 토마토 랩이라는 게 저희끼리는 너무 좋은 건데 네.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아. 토마토 랩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개인 방송 채널에서 어느 날 하루는 방송 컨셉으로 우리 좀 프리스타일 랩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날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던 랩송이죠. 유규선 씨가 이렇게 굉장히 프리스타일로. 히트를 쳤어요. 이 네. 토마토 송이 이걸 라이브로 혹시 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생방송도 중에? 그 행사에서 오프라인에서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열렬히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토마토송으로 지금 약간 재충전 기간이어가지고 약간 좀 쉬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죄송합니다. 어쨌든 근데 라이브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우리 그 이 세 분께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네. 문상훈 씨가 한번 소개해드릴래요. 여기 샵8910 여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들께 질문 있으신 분들은 샵8910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또 마이케이톡과 콩으로도 보내실 수 있어요. 아 잘하셨어요. 자, 더 많은 얘기는 유병재 씨의 추천곡을 먼저 듣고 와서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어떤 곡이죠? 저는 이분 사실 가수분의 성함은 유정석 씨고요. 아마 네네. 가수분의 성함도 너무나도 유명하지만은 네. 그 쾌걸 근육맨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의 한국 OST로 유명한 질풍가도라는 곡 추천을 했는데 네. 제가 이 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좀 살아가면서 자존감이 좀 떨어지고 좀 처지고 좀 우울하고 이럴 때 이 곡을 들으면 그냥 그 순간 바로 약간 진짜 보양식이라도 먹은 양 힘이 나는데 막 영웅이 된 것처럼 맞아요. 내가. 맞아요. 아마 들으시는 순간 아 그래서 유병재가 저렇게 얘기했구나라고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그래요? 같아요. 그럼 너무 궁금하니까 빨리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악동뮤지션 수연의 볼륨을 높여요. 방송 작가이자 방송인 유병재, 그의 매니저 유규선, 신인 개그맨 문상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병재 씨의 추천곡을 듣고 왔는데 네. 노래 반응 되게 좋아요. 그렇네요. 9480님께서 와 질풍가도를 라디오에서 듣다니 역시 병재님 짱짱님 열심히 따라 부르는 중이에요 하셨고 4060님은 이 노래 10여 년 전 신입사원 때 춤출 때 사용했던 노래라고. 다들 좀 이게 사실 조금 이제 최신곡이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 아마 2005년 그쵸. 6년 요쯤에 그쵸. 처음 나왔던 노래인데 제가 사실 라디오 게스트 나올 때마다 네. 좀 신청을 하는데 그래요? 어떤 사정이 있는지 좀 잘 이게 방송을 타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왜냐면 틀 일이 없으니까 심의가 안 넣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어요. 예전에 그랬는데 오늘 저도 이렇게 듣게 돼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네, 규선 씨, 네, 규선 씨 얘기하세요. 라디오에서 이제 손을 들면 아무도 못 듣기 때문에 저희하고 말씀해 주시면 아마. 네네. 만화라는 댓글 때문에 생각나서 그런데. 네네네. 네. 수현 씨가 두 달 전에 저희 집에 촬영 왔다가 저희가 만화책을 맞습니다. 네, 한 10권 정도 대여를 해드렸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부터 뭐 소식이 없어서. 감감 무소식이죠. 네, 네, 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0권을 빌려주셨는데 네, 네. 제가 그 예, 네, 죄송해요. 아니 아니 죄송할 일은 아니에요. 저희가 네, 그냥 네, 네, 네. 궁금해서 여쭤보고.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책방이 제... 1박 2일 기준으로 3일부터 100원씩 아마 아, 연체료라는 아 정산을 또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되면 지금 한 10만 원 단위가 됐을 겁니다. 100원씩이어도 네, 왜냐면 10권이었고 네, 네. 재밌게 보셨는지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하고. 네, 아 이거는 제가 보고 그 저희 매니저님이 지금 또 보고 계시거든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그 가지고 오시려고 했었는데 매니저님이 까먹으셨다 그래서. 아, 결과적으로는 매니저님. 오늘 없으시다는 말씀.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을 곧 드릴게요. 그래서 꼭꼭 안 그래도 진짜 아, 만화책을 못 드렸구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재밌게 봐주셨으면 사실 저희는 맞아요. 그걸로 만족입니다. 제가 추천했던 만화책. 맞아요. 네, 사실 근데 저는 그 웹툰 만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 빌려달라고 했었던 건데 네. 옛날 만화책을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아, 웹툰을 빌려가고 싶으셨던 네, 거예요. 네, 사실은 아~ 그랬거든요. 아니, 저희는 조금 더 또 배려한다고 그 맞아요. 만화 이름 얘기해 상관 없죠. 네네네. 그 H2라는 예전 그 야구 만화인데 저희는 약간 아날로그 감성을 저희랑 네. 약간의 세대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는 수현 씨한테 네. 한번 좀 추천을 아날로그. 드려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네, 야구도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최정수님께서 션디 빅쟁이냐고 이렇게 그렇진 않고요. 저기 뭐 언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진 않. 죄송합니다. 제가 맛있는 것과 함께 사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아 이제 유계선 씨, 네. 그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을 하셔서 굉장히 네. 이제는 핫 셀럽이 되셨어요. 그렇죠. 유병재 씨는 이 규선 씨가 이렇게 될 걸 아셨나요? 저는 사실 제가 당연히 알았습니다라고 하면 너무 좀 건방진 거짓말일 것 같고, 네. 근데 이게 저희끼리는. 사실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전에도 예전에도 사실 유기선 씨가 어떤 미디어에 몇 번 노출된 적은 아, 있었어요. 네네네. 예전 뭐 타방송사지만 네. 어떤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 아, 통해서도 예. 저의 매니저로 나왔었고 그때도 네. 좀 많이 좀 간혹 알아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근데 솔직히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 사랑해 주실 거라고는 솔직히 예상을 못했죠. 아하, 근데 너무 기뻐요. 너무 진짜 너무 기분 좋고 저한테 가끔 약간 짓궂게 농담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아, 저는 뭐 병재 씨 싫고 빨리 규선 씨 왔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짓궂으시네. 아니 너무 좋아요. 정말 진심으로 너무 좋고 네.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 아, 표정이 지금 보이나요? 표정이 아,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은데. 화가 나신 아니, 것 같은데. 너무 좋았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저게 칭찬이라고 저한테 해주시는데 네. 영재 씨보다 규선 씨가 더 좋아요 하는데 제 본직업은 매니저여서 그러면 네. 오히려 그게 저는 상처돼요. 아, 약간 좀 미안한 마음이 네, 미안한 들 수도 있고 얘한테도 네. 미안하고 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 그러면 규선 씨 앞에서도 저는 병재 씨가 더 좋아요 라고 하는 게 더 힘이 되는 건가요? 아, 네 그것도 힘이 되고 이거 규선 씨 때문에 병재 씨가 좋아졌어요 이게. 아 최고죠. 아, 너무 심쿵이다. 최고죠. 왜 이렇게 달달해요? 네, 사실 네. 저한테도 요새 가끔 오셔가지고 네. 되게 진지하게 병재 씨 저는요 규선 씨보다 병재 씨가 훨씬 좋아요.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어, 계신데 네네. 당연한 얘기를 되게 진지하게 하는 건 뭐 내가 물론 당연히 기쁘지만 그러시구나. 아, 고마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그렇구나. 아, 문상우 씨 너무 멍때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 멍때리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형들 옆에서 있어도 네. 항상 느끼는 게 제가 왜 형들을 더 빨리 만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형 두 분은 벌써 이제 10년의 기간이 됐고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마음들을 나눴을까 둘이 얼마나 많은 어머나? 아니 하시면 돼 BGM이에요 많이 달라졌어 얼마나 많은 추억이 있겠으며 그 둘은 얼마나 서로를 신뢰할까 그 부러우시구나 너무 부러워요 그 중간에 그래도 그 중간을 비집고 들어오는 신은 강자라고 들었어요 저도 이제 비집고 들어가고 싶기는 하지만 음흠. 사실 제가 병재 형이나 규선 형이랑 가까운 것보다 이 둘 저희의 우정이 깨지는 게 가장 위험한 일이고 가장 세븐 뭐예요 진짜? 있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왜 그러세요? 네? 네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네. 나는 사원이 너를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네가 형을 생각하지 않을 때도 형은 항상 네 생각을 하고 있어 네. 이렇게 지금 수현 씨의 볼륨을 높여 위해서 이렇게 너한테 고백을 하게 될지는 몰랐지만 네. 우리 이 마음이 정말 네. 영원토록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야. 네, 잘 들었습니다. 와.
세 분 사이가 생각보다 더 가깝고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것 같네요. 사실 너무 의도도 좋고 말도 이쁘게 잘 될 것 네. 같은데 제가 적절한 장소에서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손님으로 와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저 이렇게까지 DJ가 말을 안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유, 오디오를 꽉꽉 채워주셔서 전 너무 기뻐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런 로망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로망 네, 있을 수 있죠. 라디오에서 고백을 하고 싶다. 라디오에서 사랑 속삭고 싶다. 근데 네. 생각보다 빨리 네. 이렇게 아 소원이 또 이루어진 거예요. 볼륨을 네, 높여서 약간 이렇게 돼버렸네요. 이야, 아 감사하네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도 좀 받아봐야 네. 돼요. 저희가 네. 최정민님이 상우님 지금 헤드셋이 조금 작은 것 같은데 안 불편하세요? 아 제 기준에서 이거 이 정도면 작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 제가 입는 다른 옷들이나 이런 것 중에 작은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뭐 신발이나 모자, 헤드셋 뭐 이런 정도는 어, 댓글 중에 이어폰 아니에요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어 그런 댓글 보이지 않는데요? 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인가요? 누가 보이지 않는 헤드셋인데요?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네. 어. 유경숙님이 우리 아이들 여중생 오공주는 병재님이 연애 해보셨는지가 최고의 관심사래요. 꼭 물어봐 주세요. 어머나 하셨어요. 이거 제가 잘못 봤네. 이게 연애를 뭐 해보셨는지를 네네. 물어보신 거네요. 아, 제가 31살입니다. 글쎄요. 아, 아이니까. 아, 그럼요. 해봤습니다. 아이니까. 아이니까 모를 수 있으니까. 여중생 오공주님도 네. 여중생 오공주님도 예, 형제님 연애 해봤습니다. 네, 해봤습니다. 해봤던 걸로. 네. 아, 그럼요. 설마. 네, 이렇게 매력 있으신데 여자가 네. 안 좋아할 리가 없죠. 네네네. 네네네. 네. 2782님께서 유병재 오빠 나왔으니까 삼행시 해볼게요. 오. 자, 유병재 오빠는 황리지요. 그래도 병! 병원에 가지 마세요. 라미네이트 대치 노노. 제! 재롱둥이 병재오빠 황리처럼 빛나는 매력. 앞으로도 많이 많이 기대할게 하셨어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한테 네. 삼행시를 부탁해주시는 분들도 그러니까요. 많지만은 이렇게 지어서 보내주시는 분들은 정말 감동이 더 배가 되는 아, 것 같아요. 그래요? 삼행시의 장인들이시기 때문에 좀 요청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좀 그런 것도 괜찮으세요? 저는 사실 제가 뭐 이제 전축 참견시 전화매매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삼행시를 항상 하고 개인적으로 네. 어떤 행사 자리나 어떤 다른 촬영 가서도 요새는 삼행시를 거의 매번 하고 있는데 네. 아 조금은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사실 이 실력으로 따지면은 저보다 네. 문상훈 씨가 훨씬 아, 더 엄청난 문상훈 삼행시 씨는 정말 잘하시죠. 고수예요. 맞아요, 맞아요. 아, 세 분 다 정말 잘하시지만 문상훈 씨는 정말 천재같이 하시잖아요. 네. 혹시 한번 괜찮으세요? 시어를 네. 하나 드리면은 뭐 혹시 그럴까요? 네. 그러면 어떤 걸로 드릴까요? 저희가 네 명이서 지금 볼륨이 높여를 하고 있으니까 볼륨 수현으로 혹시 4행시 가능할까요? 무조건이죠. 왜냐면 륨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와, 그럼 우와. 볼륨 수현으로 운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수현의 매력을 표현하기에는 륨. 륨으로 시작하는 어려운 단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 수! 수현 씨와 함께하는 이 밤. 현! 현명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아, 지금 사실 너무 지금 훌륭하지만 지금 상훈 씨가 갖고 있는 본 실력에 저는 한 60%도 나오지 않은 것 그냥 몸풀기 같아요. 네. 긴장을 하셔가지고 시간이 몸을 괜찮으면 거예요? 하나만 더 신경 그럼요 부탁드려도 괜찮으세요? 제 시어가 혹시 마땅한 게 있을까요? 어떤 단어가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 좋을까요? 청취자분들께 받아도 좋고요. 네. 어떤 게 좋지? 아니면 그냥 제 이름으로 한번 해주실래요?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죠. 네, 잠시만요. 현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만 생각을 현. 네, 사실 상훈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순발력이 정말 엄청 뛰어난 코미디언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알죠. 현이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앞에 이 수를 하면서 충분히 현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있는 코미디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벌어 주셨어요. 상훈 씨 같은 경우는 올해 나이가 91년생으로 28살이죠. 아니요. 아니, 시간을 그만 벌어 주세요.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네,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대와 함께 하는 게 수 아 저희가 6초가 아무 말도 안 나오면 방송 사고거든요.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저희 웃음소리가 또 들어갔기 때문에요. 네, 네, 네. 다시 한번 해 볼까요? 아니면요. 지금 네. 너무 긴장하신 것 같으니까 저희가 노래를 한 곡 듣고 오는 동안에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올 건데 이번에 유기선 씨 추천곡이네요. 어떤 곡이죠? 네, 자이언티의 멋지게 인사하는 법인데요. 네. 네. 그냥 좋아서? 아니요. 그 최근에 네. 쇼케이스를 했는데 맞습니다. 아, 네, 네. 저희 병재가 처음으로 단독 MC를 그 쇼케이스 MC를 했어요. 아, 자이언티 씨. 네, 저한테 되게 의미 있는 곡이어가지고. 네. 너무 좋네요. 이번 새 앨범의 타이틀곡이죠. 네. 네. 그럼 이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티의 멋지게 인사하는 법.
수연의 볼륨을 높여요. 금요일에 특별한 시간 유병재 씨, 유규선 씨, 문상훈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금 저 진짜 심쿵했어요. 아, 왜 그러죠? 문상훈 씨가 저한테 네. 선물을 갑자기 진짜 이렇게 툭 주셨어요. 오, 네네네. 근데 이게 원고에 있던 클립을 하트로 만들어서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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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빛이 내린다 정말 팬입니다. 심쿵이네요. 유재 씨 깜짝 놀랐어요. 고맙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삼행시를 안 시켜볼 수는 없어요. 삼행시 준비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운 띄워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가을밤 마음을 따뜻하게 채우는 볼륨을 높여요. 수 수현 DJ와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 중입니다. 현 현재 시간 9시 31분 20초 21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성공하셨어요. 네. 아, 성공하셨네요. 아, 너무 좋네요. 우리 문서훈 씨가 이 이수연 상행시를 생각하시는 동안에도 청취자분들이 네. 아 나도 나 할 수 있다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네. 이정호님이 이 형사 수 수갑 꺼내 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내 마음을 훔친 현행범 현디 하셨어요. 와, 와 진짜 와 정훈님 진짜 와, 잘하시네요. 이분 솔직히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와, 축하드립니다. 야, 이거 진짜 잘했다. 네. 내가 본 이수연 삼행시 중에 아 그래도 문상훈 씨 아, 아니 아니 제가 봤을 때 이게 너무 진짜 정말 신박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수갑권에서 네 자를 아인데 어이로 써주죠. 아 저 괜한 얘기를 했네요. 저 이런 거 못 참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네, 네. 맞춤법에 좀 민감하시니까 어쨌든 아 너무 아, 감사합니다. 이분 외에도 너무 많은 걸 보내주셔서 네. 일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박효근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질문 있어요. 네. 병주 씨 머리는 노란색인데 왜 수염은 검정색인가요? 둘을 통일시켜야지 않나요? 아하 사실 제가 이 말씀은 가장 좀 많이 듣는 질문 그쵸?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하루에 10번씩 들으실 것 같아요. 좀 자주 듣는 편이에요. 네. 왜냐하면 제가 머리도 지금 굉장히 샛노란색으로 탈색을 네. 한 상태고 또 지금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치아도 좀 노란 편이어서 좀 깔맞춤, 뭐 색깔 맞춤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또 눈썹과 이 수염만 굉장히 또 진한 검은색이어가지고 네. 근데 또 마침 이제 션디님께서 하시는 또 다른 개인 방송에서 저를 네. 메이크오버를 한번 시켜주신 네. 적이 있잖아요. 메이크오버였는데 저를... 그냥 오버가 됐더라고요. 그냥 오버가 됐던 사건이 있었죠. 네. 저를 과즙 메이크업을 해주셨는데 네. 그때 테마로 잡으셨던 게 어떤 과일이었죠? 아 죄송합니다. 두리안으로 잡았어가지고 네. 두리안 과즙으로 네. 메이크업을 해주셨는데 그래가지고 맛이 되게 좋거든요. 네. 네. 과일의 왕이죠. 네. 네. 눈썹과 이 이제 수염을 노란색으로 네. 했는데 네. 아마 지금 제가 라디오라는 매체에서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면 제가 왜 염색을 안 하는지 아, 그랬던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정말 제가 큰 역할을 했군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좋은 예시가 되었네요. 네. 또 삼사이오님은 상훈님 어떻게 성덕이 됐나요? 저도 성덕이 되고 싶은데 방법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유병재 씨의 유명한 성덕이셨잖아요. 제가 성덕이 된 거를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방법은 아니라서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아서 이제 어떻게 이제 형한테 네. 연이 닿아서 네, 네. 이렇게 제가 여태까지 했던 걸 보내드리고 해서 형이 그냥 한번 만나보자 해서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데 아 혹시 이런 게 방법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군대 있을 때부터 형 인터뷰나 이런 걸 엄청 열심히 찾아보고 맞아요. 제가 형이 좋아하는 것 형의 네. 취향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공부하듯이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병정을 만나는 기회가 됐을 때 꽉 잡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 상호 씨가 지금 부끄러워서 말을 좀 잘 이렇게 좀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것 네, 같은데 네, 네. 상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코미디를 좋아하는 이제 지망하려고 하는 상황이어서 저한테 잘 본인이 썼던 어떤 코미디 대본을 저한테 이제 통해서 보내줬죠.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나도 잘 좀 가능성이 보이고 좋아서 그렇다면 우리 한번 만나보자라고 대화를 몇 번 나누고 했는데 너무 오히려 제가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야, 오늘 문성 씨 심장 폭행 많이 당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너무 심장 너무 빨리 뛰어요 지금. 네, 아까 유규선 씨 또 손을 드셨어요. 아무도 몰랐겠지만, 네. 네, 손을 잠깐 드셨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걸 병재 씨가 얘기했어요. 상훈 씨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전에 상훈 씨가 혼자서 만들었던 코미디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희가 오히려 지금 도움을 많이 받는. 역시 능력자는 능력자를 알아보는 건가 봐요. 정훈아, 널 만나게 된 우리가 운이 좋았어. 아니, 형 그 마음 변치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형, 규선 형. 형을 만나게 된 병재가 운이 좋았고 우리 함께하게 된 상훈이가 좋았고 우리 셋이 운이 좋았던 거야. 또 우리 셋을 지금 한 번에 볼 수 있는 션디도 운이 좋은 거고 맞아. 우리 넷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운이 좋... 아, 이건 아닌가. 운수 좋은 날이네요, 오늘. 운수 좋은 날이에요. 왜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약간, 약간 좀 센티멘탈해지네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컨셉이 좀 네. 신선하고 좋아요. 사실 이 라디오 매력이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저희도 사실 굉장히 친한 사이지만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 약간 부끄러워서 혹은 삼켰던 말들을 이렇게 라디오라는 매체 핑계 삼아서 명분 삼아가지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어서 상훈아, 너 생각하는 아니. 마음은 아, 죄송합니다. 그만할게요. 정말 라디오 오래오래 같이 하고 싶어요. 우리 나중에 못하는 이야기는 저희 개인 방송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아, 그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근데 병지 씨, 그러면 네. 여기 라디오 나오신 김에 네. 하고 싶은 말도 뭐 하고 싶었던 말도 하고 그런다 했잖아요. 네. 저한테 하고 싶었던 말은 없었나요? 수현 씨. 아니야, 그런 거 말고. 아, 그런 거 말고요. 아니. 안 돼요. 이 피시야. 아니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로 진짜 수현 씨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크고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얼마 불과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회사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맞아요. 교류할 일이 한 번도 별로 그랬었죠. 없었는데 맞아요. 어떻게 최근 들어서 저희 개인 방송도 같이 콜라보하게 되고 또 제가 하는 방송에도 나와주시고 맞아요. 또 하시는 라디오에도 제가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되고 너무 즐거웠어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마 대부분 아무도 모르시겠지만은 수현 씨가 저한테 저희가 했던 개인 방송에서 제가 막 엉터리로 만든 자작곡을 이렇게 엉터리 아니었어요. 사람은 다 죽어, 사람은 다 죽어.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얼마나 좋았는데요. 그래서 그냥 현장에서 라이브로 좀 약간 제가 하는 제가 음악을 잘 모르니까 좀 그냥 부끄럽게 막 재미로 만들어봤는데 그거를 네. 굉장히 고퀄리티로 저한테 개인 톡으로 진짜 기타 연주 해주시고 편곡도 해주시고 가사도 조금 수정해가지고 모든 전곡을 다 보내주셨더라고요. 맞아요, 저 봤어요. 정말 아, 보셨어요? 정말 소중하게 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크다는 말을 아, 그래요? 드리고 싶었어요. 그건 올릴 생각은 없나요? 지금 어떻게 올릴지 타이밍을 정말 잘 보고 아, 있어요. 정말 아 정말 아, 올리실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진짜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부끄럽네요. 나중에 어떻게 음원으로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정말 너무 좋죠. 너무 꿈이죠. 아 좋습니다. 아니 8127님께서 야자 시간에 이어폰 꽂고 듣다가 갑자기 꽉 찬 오디오에 너무 웃겨서 소리내서 웃어버렸어요. 아까 편의점에서 핫팩에 병지 오빠 얼굴 있는 거 보고 친구랑 엄청 웃었는데 여기서 또 만나게 될 줄이야. 사진 진짜 귀엽게 나왔어요. 오빠상 응원해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아... 아이고 제 이거 광고를 하면 안 되겠다. 아무튼 핫팩에 최근에 뭐 이렇게 제 얼굴이 사진이 그려지는 거 핫팩에 나와가지고 네. 그걸 또 보셨군요. 아 지금 아...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시다고 감사합니다. 아 핫팩 요즘 그 가을이라 그런지 따뜻한 거를 되게 많이 광고를 하시네요. 따뜻한 거요? 네. 아, 그 보온밥도 광고하고 계시고 보온밥도 하시고 되는데, 네. 아 이게 사실 아, 가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요새 가을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제가 네. 이 얘기 왜 했죠? 그러니까요. 아유 어색하니까 네. 우리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는데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이제 고구마들을 사이다로 바꿔줄 그런 사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세 분께서 시원한 대답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샵8910 그리고 마이케이 톡과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노래 들을 건데 이번에 문상우 씨 추천곡이에요. 어떤 곡이죠? DJ처럼 약간 그 로망을 담아서 와. 직접 소개해주세요. 아까 8127님이 야자 시간에 이어폰 꽂고 듣는다고 하셨는데 네. 가을밤에 야자 시간 아니면 퇴근길 이렇게 듣기 좋은 노래입니다. 네. 구하 숫자들이 부릅니다. 평정심. 문성은 씨의 추천곡 구하 숫자들의 평정심이었습니다. 노래 너무 좋네요, 문성은 씨.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특히 요즘에 더 꽂혀 있어요. 가을에도 잘 어울리고. 네.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좀 만나볼게요. 네. 1182님이 저는 겨울이 너무 싫은데 다음 달이면 겨울이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잠시 잠깐 좀 더운 나라에 가 계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겨울이 또 길다 보니까 몇 개월 정도만 뭐 이제 필리핀이나 뭐 이런 좀 약간 더운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데 한번 가보시는 거는 근데 어떨까? 네. 근데 나갈 여유가 안 되면요. 나갈 여유가 꼭 안 되면 한국에 있어야 되는데 겨울은 너무 싫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이에요, 평주 씨. 그럼 춥지 않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제가 좀 조심스럽게 네. 네, 문성훈 씨. 지금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겨울을 생각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겨울이 되면 또 봄을 생각하시지 않을까? 어. 그래서 봄이 되고 나면 또 이제 여름을 생각하죠. 그런 게 인생이고 그런 게 삶이지 않을까라 생각. 그런 게 인생이고. 감사합니다. 아, 박수 치셨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또 6049님은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는데 걔랑 저랑 키 차이가 24cm가 나요. 제가 완전 꼬맹이라 용기를 가지고 고백해도 될까요? 귀여운 사연이네요. 네. 어떠세요? 이분에 대해서는 좀 추상적이거나 선문답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네네 해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24cm래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요. 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사랑에는 나이도 없고 숫자도 없고 그럼요. 국경도 없는데 뭐 키 차이가 뭐 얼마나 문제겠어요. 그럼요. 저 요즘은 약간 남녀 키 차이 이런 거 되게 많이 설레는 짤로도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전혀 안 그렇고 오히려 친구들이 질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0565님은 시험 기간 때 친구가 자기 필기는 안 보여주면서 저의 필기는 쏙쏙 다 빼가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필기를 좀 틀리게 해야죠. 아 그래요? 네, 친구 잘못된 방식으로. 네, 아, 잘못된 식을. 아 보여주기용.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식으로 필기하면 좋을까요, 문상원 씨? 이제 자기만 알아보는 글씨체가 있습니다. 네. 부활의 김태원 씨의 글씨체가 누가 자기의 그 곡을 보고 베낀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자기만의 글씨체를 개발하셨다고 하는데 이분도 이제 좀 자기만의 필기체를 연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은 방법이네요. 필기체를 연구해라. 좋네요. 정유정님은 친구 때문에 미치겠어요. 약속 잡아서 만나기로 하면 꼭 당일날 아침에 급한 일이 생겨서 미루자 그래요. 그렇게 두세 번 일정을 미루다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자기 남편이랑 깨똑과 전화를 계속해요. 이러면서 다음에 만나자고 자기가 그래요. 아이고 정말 얘기만 들어도 정말 좀 짜증이 나네요. 네, 좀 너무 예의가 없으시네. 어쩌면 좋을까요? 네, 이거는 이 친구가 효정님을 이렇게 그렇게까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네.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해봅니다. 이런 거 좋아요. 정효정 씨가 옆에 있는 거에서 안정감이 오는 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는데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너 가면 너가 너무 보고 싶은데 너가 옆에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안정감이 있는. 근데 약속을 자꾸 미루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고 싶은 거죠. 정유정 씨라는 존재가. 맞습니다. 상우 씨 말하니까 정유정 씨가 그만큼 대단한 존재라고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죠. 아 그러네요. 그러면 그분의 입장이 아니라 효정 씨의 입장에서 짜증은 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제 관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인간관계를 그렇게 잘 정말 못하지만 나름대로 확고한 신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화끈하게 절교를 추천합니다. 절교. 저도 굳이 이렇게 매달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좋은 말이 나왔네요. 오랜만에 입대셨는데 명언을 날리셨어요. 아 좋습니다. 효정 씨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사연까지 하고 벌써 세 분을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됐어요. 벌써요? 네. 진짜 너무 빨라. 아니 그 그렇죠. 우리가 뭐 했다고 이제 좀 이제 좀 적응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벌써 이제 말이 좀 느려졌는데 그러니까요. 아이고. 아 규선 씨 이제부터 말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땀이 멈췄는데. 아쉬워. 지금부터 준비한 컨텐츠가 얼마나 많고 상훈 씨가 이제 땀이 멈췄는데. 아이고. 아 진짜 아쉽다. 그럼 우리 다음에는 2시간 풀로 부를게요. 다음에는 일찍 불러주시면 저희끼리 1시간 먼저 가상의 방송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긴장 풀리고 와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할 쪽으로. 우리 방송을 전에 하고 바로 들어가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것도 좋고요. 네. 자 우리 1시간 동안 함께한 소감도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실 아까 첫인사에서 비슷한 말씀을 이미 소감을 말씀드렸는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정말 처음에는 션디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이렇게 계속 좋은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또 좋은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나와주셔서 영광이죠. 계속 저희가 보내주신 문자들 뭐 톡들 이런 거 보고 나니까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혹시나 한번 더 불러주신다면 또 불러주신다면 그때는 정말 저희가 또 준비 많이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워밍업 많이 해가지고 좀 더 완벽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또 나와주실 거예요? 그럼요. 너무 좋아. 두 분도 짧게 부탁드려요. 너무 따뜻한 겨울밤에 할머니 댁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겨울밤에 할머니 제가 할머니 같았나요? 아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방바닥이 뜨끈뜨끈하고 할머니 계속 먹고 주시고 이제 얼마나 뜨끈뜨끈했으면 땀이 그렇게 많이 나세요? 맞습니다. 땀 많이 났어요. 아 그러면은 기사 씨 마지막으로 두 달 전에도 수현 씨한테 되게 하찮은 에너지를 받았는데 오늘도 하찮은 에너지. 저 하찮은이라고 한줄 깜찬이죠. 하찮은 써니 발음이 써니 에너지. 하찮은 써니 에너지. 그래서 근데 이번에 또 받고 와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감사하단 말 표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세 분 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마음 편히 돌아가시고요. 네. 다음엔 정말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준비 많이 해보겠습니다. 정말 삼행시 정말 몇백 개 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한번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마지막 이정우님이 보내주신 그 추천곡을 드릴게요. 제가 보고 있는 게 맞나요? 설마? 네, 맞아요. 황리 유병재 씨를 위한 신청곡 2AM의 이 노래 신청합니다. 세 분 보내드리며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이게 죄송합니다.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노래라는 게 디스송인가요? 아니면 옐로우 티스인가요? 아니 옐로우 그게 아니라요. 이 노래만큼 이제 달달한 목소리를 가지셨다라는 저는 이
노래 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가지고 혼자만의 착각이겠죠. 착각일 거예요. 기분 탓이니까.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유병주 씨, 유기선 씨, 문상우 씨 보내드릴게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